이호석의 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이제 대덕전자, 해성DS, 익스펠타시스, 덕산하이메탈입니다. 뭐 기판 쪽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FCBGA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FCBGA가 지금 성장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FCBGA라는 것이 스마트 가전, 통신 장비, 전장 등 AI 칩 이제 패키징에 주로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TV 자체가 좀 불황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가전에 대한 진출 자체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이제 뭐 고용량, 그다음에 고속, 그다음에 대용량 되는 통신 환경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통신 장비에 따른 통신 장비도 이제 AI 칩 성장이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침투율이 늘어나면서 전장용 반도체 수요까지 늘어나는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반대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이제 그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뭐 장점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뭐 대덕전자의 이제 FCBGA 칩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CPU가 아니라 AI 칩에 대응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AI 칩 대부분이 뭐 스마트 가전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등 신규 성장 산업에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방 시장에서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그냥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해볼 것이 그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용 기판에서도 쇼티지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이제 5에서 7% 정도 공급 과잉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이제 메모리 기판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추가 공급 여력이 1에서 2% 정도로 수준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심화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실적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지금 성장성도 있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는 통신 장비용 이제 고부가 MLB 다중 적층 기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적층 기판이라고 할 때 그 10층 이하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MLB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위에 땅을 이제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고객사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이게 통신사입니다. 뭐 노키아나 주니퍼, 아리스타 같은 고객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객사들로부터 이제 하이엔드 MLB에 대한 발주가 현재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데이터 통신 자체가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점,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기조 자체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생각보다 공급은 늘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MLB 생산 가능한 그 기업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는 한 두 개 업체 정도가 이제 철수를 했고 우리나라에는 뭐 대덕전자나 뭐 중국의 한 업체 빼고는 MLB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업체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수요 늘어나는 대비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적에 있어서 악재로 발목을 잡았던 것이 엑사보드라고 하는 자회사였는데요. 엑사보드가 사업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철수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실적에 발목을 잡는 요소가 없어졌는데요. 결국 실적이 정상화되는 요소가 되면서 그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MLB 기판 성장에 따른 수혜 그리고 실적적인 안정성까지도 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